먹지만 먹을 수 있어. 뭐죠? 뭐죠? 뭐. 2박 3일 일정으로 청라해변공원 캠핑장에 왔습니다. 텐트 설치하고 짐 세팅할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텐트는 제드 티맥스 에어 텐트입니다. 참고로 영상 촬영 외에는 저도 같이 펌프질을 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에어 텐트.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예, 한 달 전에도 갔었습니다. 영하 13도까지 떨어진 날 여기 청라 해변 캠핑장으로 갔었는데요. 정말 극동계 캠핑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되게 좋아 보이네. 아, 아니, 난 빨리. 어? 응. 같이 먹어. 텐트 안에서 보는 미디어 컨텐츠. 고민됩니다. 책도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런 모습 보면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오늘 밤 추위로부터 지켜줄 알파카 등유 난로입니다.
한 입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삼겹살이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의 함께하는 초보 캠퍼라 텐트 내부가 정리가 안 된 모습입니다. 차가우니까 잠깐만. 어, 죽게 죽게 잠깐만. 무동력 팬인데요. 근거리에서는 확실히 열 전달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서 제가 왔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저기에 있었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물이 다 없어졌어. 맛있다. 여기 쓰레기 봉투에다 버렸었어, 오빠. 캠핑의 또 다른 매력, 역시 불명이죠.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자야 돼. 자야 돼요. 네. 응? 어, 손 조심해, 손. 응. 응? 또 이게. 아이고, 아이고. 하진아, 앉아? 그래도 앉아? 어? 받아주세요. 어? 받아줘? 하진아, 이제 자. 우리 하진이 자야지. 오메? 아이고, 이런 느낌이었구만. 응. 응? 이석들. 왜? 어? 밖에 나가간 뭔데? 저희는 항상 육퇴 시간이 늦습니다. 육퇴 후에 먹는 술 한 잔이 정말 달콤하죠. 등유 난로에는 일산화탄소 검증기가 정말 필수입니다. 청라 해변 캠핑장 샤워실입니다. 엄마.
하윤이의 울음소리는 정말 알람시계가 따로 없습니다. 하윤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유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철피디표 김치찌개 맛있어 보이죠? 뭐죠? 뭐. 그래야 아빠 더 줄게. 나도 매운지 먹고 있다. 우와, 우리 하윤이 라면 어때? 맛있어? 아직 하윤이한테는 매울 텐데. 괜찮아? 나 매워도 먹을 수가 있어. 그래. 나 이제 엄마 밥 좀 먹게 티니팬 보고 놀아. 엄마 밥 좀 먹자. 넌 밥 먹었잖아. 우리 하준이. 착하다. 매워. 매워. 매워? 매워? 하나만 먹고 갈래. 하나만 더 먹고 갈래. 매운데 중독성이 있지? 맛있어? 네. 매운데 맛있어? 어때? 맛있어? 네, 매워. 물 먹고 이제 가. 엄마 밥 먹게. 모두, 모두. 모두. 아이고, 물도 맛있게 먹네. 씨씨. 맛있어? 조회수 만에는 나와야 되는데. 마법 카드. 응? 왜? 아이고, 왜 더 쉽고? 야, 이거 과즙 비싼 거야. 아이고 이 녀석. 아니야, 비싼 거야. 응? 야, 이거 비싼 건데. 아니야. 난 안 가고 하는. 왜? 더 씹고서. 더 씹고서. 더 씹고 더 씹어. 좀 더 씹어요. 좀 더 씹어요.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씹어요. 아니야? 좀 더 씹어요. 맛있어? 아니야. 샤인망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하윤이는 그럼 누구랑 있잖아. 거기서 동화책 읽고. 맛있게 먹어봐. 그러면 맛있게 맛있게 먹고서 먹고서 맛있게 먹고서 먹. 야, 너무 아까워. 아까운데? 야, 샤인만스게 더 아깝다. 아, 내가 어머, 야, 이거 아빠 주는 것 봐. 민아, 이거 하윤이 이거 아빠 줘. 먹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먹어. 하윤이 어린이 데려 가지고 자. 아니야, 하준이는 해맑음만 있어 자고. 민아야, 먹을래? 하준이. 민아. 하윤이는 캠핑장에서 재울게. 민아, 하윤이가 좀 살짝 먹다 나면 선풍성이 아직 있는 건데 먹을래? 협준아 먹을래? 아, 이거 어쩌면 좋아. 하준이가 말을 잘 들으면은 하윤이도 캠핑장에서 잘 거야. 좋아윤. 잘 거야. 아니야. 어메. 캠핑장에서 자고 하윤이가 안 들어가
가지고 어린애 집이야. 너나 하윤이랑 나는... 똑같이 말 안 듣는데? 아니야, 나는 말씀하고 나는 캠핑장에서 내가 하준아, 엄마는 우리 하준이가 얼짱이래. 귀여운 귀요미 얼짱. 그 와중에 우리 하윤이 응가하네? 하윤이 응가? 응가? 하윤이 똥싼데. 창고떼기. 응가? 초코, 하준아 초코우유 맛있어? 핫초코? 와. 그랬죠? 맞아, 코에 잤었죠. 이거 어제 누구 집에도 있었어? 우리 집, 우리 집에 있었어. 하준이 집 거. 혜선이 집에 가자. 그랬나? 야, 먹어봐. 맛있어? 핫초코 맛있어? 어이구, 우리 하윤이도 초코를 좋아하는구나. 삼촌이랑 짜네. 오우씨. 어, 흘러. 어, 조심해. 돼지향이야. 너 너무 많이 줬나 봐. 어, 너무 많이 줬다. 오. 됐다. 출동. 싫다. 한겨울 모처럼 영상 기온에 아이들이 신이 난 듯 하네요. 와, 아니 왜? 이거 그냥 뭐야? 장갑. 장갑이에요, 염두이. 가자. 어디서 갈까? 첫 번째 올라갈까? 어디 갈까? 응. 그래, 놀이터 보고시. 청라 해변 캠핑장은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해 있지만 생각보다 부지가 넓습니다. 아니 왜? 놀이터 먼저 갈게요. 우리 하윤이도 기분 좋아 보이네. 왜? 어, 그러네. 좋아서 어디가? 진짜 막 가네. 닫아. 어? 해줄게. 닫아? 네. 일로? 안 할 거야? 아이고. 하진이 신났나, 하윤이? 오빠 어? 잘하는데? 일어나. 오빠를. 하지만 하늘까지. 저기 해진까지. 해진까지 올라가. 아니야, 엄마 얘기하지 마. 아, 해진까지. 얘기하지 마요. 해진까지 올라가. 해진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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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올라가자. 하진이 하려고? 나도? 어. 괜찮아? 하진이 살펴? 턱에. 이거 들어, 옆으로. 돌려라. 돌려라. 어렵지? 응. 응? 돌려봐, 하진아. 돌려봐.
네. 여기 돌리자. 청라 해변 캠핑장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우리 하준아. 네. 아니, 안녕. 우리 하준이 안녕했어 아빠한테. 네. 아, 아빠한테 안녕했어. 어, 올라가? 네. 한 미끄럼 탈까? 아빠랑 탈? 우와. 아이고. 하준아 좋아? 재밌어? 되게 좋아하지? 어. 하... 되게 좋아하더라고. 어, 되게 좋아해. 어디 올라가? 아빠 안녕해줘. 오늘 왜? 아니네, 좀 다리 건너가지고. 내려와. 내려와. 우와. 무서워. 사진 찍어줄게. 우와. 이 녀석. 꺾어 내려왔어? 로켓이다. 거기 잡고 옳지 또? 또? 옳지 잡고 반 올려.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노는 모습입니다. 네. 아이가 귀염둥이. 냄새 나네. 캠핑장 바로 옆에 있는 해변공원에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계단 아니다. 아니야. 엘리베이터다. 아니야. 에스컬레이터다. 아니야. 얼마 안 올라왔지만 캠핑장이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어, 놀이터도 보이고. 아빠 텐트 안 보여? 어, 너도 타. 알았어. 알았어, 너 가. 자, 안 타고는 가. 조심해, 넘어지면 아파. 둘러. 가자. 아, 왜? 우리 하준이 왜? 저 밑에 놀이터랑 다 보이지? 우리 텐트랑. 예? 여기 다리? 여기는 고속도로야. 우리 김포고속도로. 아이고. 이전에는 이곳만 섬이었고 아래쪽은 전부 바다였습니다.
네. 쫄어? 놀이터라고 다 있진 않아. 어디서요? 어? 너 미끄럼틀 좀 있어도 정작 어 미끄럼틀 안 타잖아. 네. 나부터 올라갈래. 간다. 오야 이거 어렵네. 가운데서 만나. 우리 가운데서 만나서 뽀뽀하기. 뭐야? 어이 뭐야? 엄마. 하준아 씨 아파서 누가 먼저 가나? 어. 혁준아 하준이 떨리냐다가. 간다. 매. 야. 한강 갔어? 북한까지 못 가겠다. 힘들다. 이게 근력이 좋아야 되는데. 아빠 이거예요. 아빠 구름다리 할까요? 콧물 좀 닦아 일로 와봐. 아빠 처음 먹네. 아빠 이. 한 턱이 안 돼. 아, 됐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틀째 저녁은 빗고기인데요. 삼겹살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개수대 청결 상태 양호하고요. 온수가 진짜 뜨거울 정도입니다. 여기는 집. 여기는 집. 여기는 수영장. 여기는 지붕. 엄마는 솔직히 별도 넣어놓고 싶어. 근데 별을 올려놓으면 떨어질 것 같아. 아니야, 떨어질 것 같아. 어? 엄마는 한우. 엄마는 한우, 하준이는 철? 네. 그래, 좋았어. 그럼 이거 부셔도 돼? 안 부셔. 부시지 말고? 알았어. 네. 아이고, 네? 맞아? 이거 찾는 거야? 그걸. 내가 꺼내줄게. 다시 하면 돼. 다시 할까? 다시 할까? 엄마는 그러면 여기 주택을 짓고, 엄마 뭐야? 엄마 한옥이잖아. 엄마 한옥 짓고면서 네. 이거를 수영장을 다시 만들게. 엄마는 두 개를 같이 할게. 하준아 이거 줄까? 아빠 이거 줘. 하준이 주택은 투트네. 낮아서 낮아서 투트한데 엄마는 높아서 아래로 내렸어. 그래가지고 높아서 떨어졌어. 하준이여서 하준이는 주택이어서 한옥집. 낮아서 안 떨어졌는데 나 아빠가 어디였어? 예쁘게 해줄게. 아빠가 아니야.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늦었어요. 잘 시간이에요.
고구마 더 있지? 고구마 더 있지. 고구마죠? 일자가 있네. 영상으로 다시 보니 또 먹고 싶어집니다. 자글자글. 그냥 비슷하게. 마늘 육회를 먹고 싶다고 육회를 사왔습니다. 색깔 좋죠? 11시엔 배약 여유가 생겼네, 그치? 11시 오늘 12시. 12시야? 아휴. 그래도 곱창은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창문을 여니 답답함이 좀 풀리네요. 신발 신고 나가고. 텐트 밖 풍경을 보며 진정한 안빙닭도의 삶을 즐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나.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할까? 잘했어. 좋아요. 오, 어디지?